이태원에서의 참사를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부터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그날 이태원 참사에 경찰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부족했는데요? 시위에 갔던 거 아닙니까?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날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.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 것들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뜻이 아닙니까? 그런데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을 해야 됩니까?